2013년 6월 16일 진과 V의 로그. 자, 저희가 데뷔를 했습니다. 예스. 첫 방송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. 네, 일단 처음 무대를 쓰니까 많이 떨리고 긴장도 되고 했지만 그래도 무대를 쓰고 난 후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기분도 좋고 팬분들도 봐서 또 기분도 좋고 그래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오늘 저도 기분이 좋네요. 우리 V군과 같이 로그를 찍게 되다 영광입니다. 아, 저도 비주얼 진영과 같이 로그를 찍게 됩니다. 왜 그러세요? 아, 일단 저도 선글라스를 쓰고 저의 소감도 한번 소감의 선글라스. 네, 저는 일단 저희 팬분들이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. 저희 No More Dream 그 구호에 맞춰서 응원도 해주시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. 너무 감사했어요. 네, 정말 저는 그래서 저희 팬분들께 너무 감사했고 저희가 첫 무대를 선 순간 저희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다 생각나더라고요. 저는 울 뻔했어요. 하지만 마티형이 울지 않았습니다. 전 울었습니다. 눈물 한 방울. 그래서 제가 달래줬죠. 왜냐? 전 마티형이니까요. 왜냐? 저는 동생이니까요. 자,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홍콩 저희 다음 팀을 소개해볼까요? 그렇죠. 다음 팀을 한번 불러볼까요? 여러분! 다음 팀! 오십시오! 바이바이. 예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드디어 로그로 컴백을 하네요. 저희가 예스. 아, 저 선글라스 어때요? 간지나나요? 팬분이 선물해 주신 건데 한번 써봤어요. 스타일. 예. 아, 전국 위에는 어때요? 첫 방을, 예, 첫 바퀴를 한번 돌아봤는데 좌 심정이 어때요? 야, 이제 아직 신인이라 많이 떨리고 하는데 초심 잃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고 싶고 빨리 또 다음 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. 나는 로그니까 반말로 해야 되지. 맞다. 나는 아, 일단 저희 뭐냐 우리 처음 나온 건데 정말 예상보다 뜨거운 관심 주시고 너무 그래서 너무 좋았고 대신 이제 이 그만큼 저 운이라고 어느 정도의 운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결코 이게 깨지지 않게 저희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진짜 뭔가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많이 생각이 들었고 방송을 막상 해보니까 연습할 때랑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. 인이어도 그렇고 무겁더라. 몸이 무거워. 그래서 연습할 때만큼 자유롭게 안 되고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무사히 끝낸 것 같아. 진짜 정말 열심히 했어. 또 오늘은 또 생방이었는데. 오늘은 생방이었는데 인가 생방이었는데. 인가 생방이었는데. 아, 그래도 무사히 잘 맞춰서. 무사히 진짜 잘 맞춰서 정말 다행이고 다음 주부터는 쭉 아마 생방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. 네. 다음 주도 무리 없이 잘 하고 싶고 이제 드디어 저희가 데뷔를 해서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로그를 하니까 너무 좋고. 네. 앞으로도 진짜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. 아, 방탄짱. 기분이 진짜 좋네요. 아, 다음 팀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. 그럴까요? 나이스. 다음 팀! 다음 팀! 다음 팀! 다음 팀 오십시오! 슉슉! 갑니다. 희망희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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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이 도착함. 희망희망. 이게 우리 차례인가? 아, 로고 얼마 만이야? 로그! 빠라바바바바. 나 빵빠밤. 나 센터에 있을게요. 네, 우리의 지민이가 센터. 네, 저희가 드디어 첫 주차를 끝냈죠. 우! 예쁘지? 네, 아, 정말 너무너무 즐겁고 또 맞아요. 신났죠. 정말 즐겁고 신났고 3년 동안 연습하다가 이렇게 무대를 쓰고 또 우리 무대에 이것도 우리 음악으로 또 이렇게 많은 대중분들께 보여지니까 되게 이상하네요, 기분이. 뭔가 온당하네요. 새롭기도 하고. 좋았던 것 같아요, 아주. 어때, 시민아? 저요? 아, 저 올라가기 전에 되게 긴장했는데
막상 올라가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앞에 팬분들도 이렇게 싹 응원해주고 계시니까. 네. 예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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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너무 좋았습니다. 아, 너무 좋았다. 일단, 휴가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뻔했다. 희망이는 기분이 오묘해서 눈물이 날 뻔했다. 나는 정말, 정말 이렇게 좋아. 정말 많은 팬분들이 힘찬 응원 해주셔서 하루하루 커지는 응원 덕에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눈물이 날 뻔했다. 정말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는 방탄소년단이 되겠습니다. 정말 그 새로 블로그 다시 이제 열었습니다.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자작곡과 우리 사진들과 로고들이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지켜봐 주세요. 자, 아버지 다 좋아 주세요. 좋아 주세요. 좋아 주세요. 요사 안녕하세요. 자, 지금 스파로 가시고요. 자, 우리 다 나와야 되는데. 다 나와야 되니까. 야, 이렇게 할까요? 네, 스파로. 축하 축하 모임 축하 네. 축하 네, 알아요 이제 축하 축하 자 갑시다 축하 축하 블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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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첫 방송 로아 너 안 야 둘이 너 안 보여 이리로 네 아무튼 진짜 첫 데뷔 무사히 맞춰서 너무 기분 좋고 앞으로도 진짜 열심히 하는 방탄 하겠습니다 진짜 네. 파이팅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네 정말 이 초심 잊지 않고 파이팅 정말 끝까지 롱런하는 방탄소년단 되겠습니다. 예스. 사랑합니다. 팬 여러분들 정말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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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 날이 올라가주세요. I love you. 자, 공식 인사로 마무리 해볼까요? 2번? 2번? 공식 인사 2번. 오케이. 둘, 셋, 팍! 자, 감사합니다!